아, 안녕하세요. 큰일이 났어요. 제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뒷바퀴가 펑크가 나서 펑크 이제 때우려고 정령샷 한번 찍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뒷바퀴가 펑크가 났어요. 여기 보시면 피스가 들어갔죠. 빼니까 치익 하는 소리가 나죠. 그러면 여기를 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돌려놓고 여기 보시면 일명 이게 자동차 타이어 펑크 때우는 지렁이. 요거를 요 바늘에 꽂아갖고 요 임팩에 임팩을 이용해서 이제 때우겠습니다. 소리가 나죠? 네, 간단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기계로 돌리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끝이죠. 이렇게 하면 바람 펑크는 끝났어요. 그리고 공기압을 적정 공기압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공기압이 따로 있지만 오토바이도 공기압이 이 타이어에 적혀 있어요. 영어로 PSI 해갖고 35로 적혀 있어요. 이제 타이어 공기압 넣는 걸로 해서 35. 35짜리 35PSI 넣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타이어 무시고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35에 맞추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보시면 게이지는 잘안 보일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35 얻었어요. 그리고 타이어 무시 캡 닫아주면 펑크는 끝났어요. 간단한 영상. 감사합니다. 오토바이 타이어 펑크 수리입니다.